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연 4.5%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줍니다. 중기부는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의 소상공인 대환대출 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26일 오후 4시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이 보유한 민간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이나 상환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장기 분할 상환 조건의 정책 자금으로 대환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5천억 원 규모로 신설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은행권, 비은행권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 또는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 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 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준 대출입니다. 신청 유형과 관계없이 연 4.5% 고정금리,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환되며 업체당 대출 건수와 관계없이 5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